안녕하세요. 멍미 삼촌입니다. 여기 또 푸른 아날로그님께서 가벼운 질문 하나 올렸습니다. 그냥 가벼운 질문입니다. 요거 그 링크를 다셨는데요. 그 중국에서 동물보호단체가 이제 올린 거예요. 어떤 게 올렸냐? 아, 유기견 한 마리 편의점 앞에서 데려다가 밥을 줬더니 새끼를 얻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냐 여쭤보시더라고요. 물론 알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답변 드릴게요. 걔는요, 제가 평생 살면서 등에 업고 오는 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새끼가 있으면 목 뒤로 물고 와요. 아, 제법 커가지고 새끼가 무거워요. 그러면 아플 것 같은데도 뒤잘 물고 옵니다. 새끼도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들려가지고 잘 오고, 어미도 잘 물고 와요. 근데 업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사진 봤는데 새끼가 업히면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그런 개념도 없어요. 떨어진다는 개념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널브러지고 배만 얹혀져 있어요. 이렇게 넘어질까봐 벽에 기대고 있더라고 또. 그래서 빨리 착각하고 내려준 것 같아요. 펴보지도 않은 개예요, 강아지가. 이렇게 손을 쓸 줄도 모르니까 이렇게 떨어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도 없는 식이라고요. 그리고 외모는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이 새끼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옆에 중국에서 온 애견인 동생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중국의 보호소는 정부 지원금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로 후원금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걔네들이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유학 왔다 간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돈 벌더라, 이런 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업고 오는 일은. 물고 오면 물고 오지. 근데, 한국 동물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사진이 필요하니까, 개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 강아지 공장 뭐, 1년에 3회에서 5회 출산, 이런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한국 사람 믿어요. 근데 중국 사람도 좀 믿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진만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기사도 내주는 것도, 이상해. 중국이란 나라인데, 동물보호단체에 그런 기사를 내준다. 그거 좀 제가 이해 안 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주작을 내준다. 그것도 동물보호단체 그런 주작을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중국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농장 막 섞여가고, 한국처럼. 또 그, 보호단체도 섞여요, 중국은 근데. 후원금을 그 짓으로 모금하면, 그게 공산당에 신고가 되면, 나와서 거기도 털어버립니다. 한국하고 좀 달라요. 한국은, 뭐 농장만 틀잖아요. 보호소는 무조건 성역이잖아요. 중국은 달라요. 보호소도 신고 들어가 주작이 되려면 털어버립니다. 그냥 가만 안 있습니다. 저 주작 하다 보면 큰일 납니다. 중국에서는요. 제가 동생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이메일 하나 보낼까 싶어요. 그 주작이라고. 충분한 답변 드렸길 감사합니다. 안녕.